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3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돈바스 지역에 대해 병력을 배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은 우크라이나와 접한 지역에 민간인의 이동을 제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로 인력과 장비를 재배치 중에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 시민들이 러시아군을 응원하는 영상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에는 총 5개의 소총연대가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부 강제 징집된 인원들인데요. 인류 역사, 현대전에서 이런 식으로 강제 징집된 부대가 제대로 승리를 거뒀던 역사가 적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도 역시 우크라이나군에게 각개 폭발을 당하고 패주하거나 항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냐면요, 이들 중 5%만 전투 경험이 있습니다. 완전 신병들이란 것이죠. 하르키우와 이즈음입니다. 러시아군은 공격 작전을 위해서 하르키우의 병력을 집결 중입니다. 이즈음 남쪽으로 공세를 진행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퇴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느리지만 계속 진격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이즈음 지역에 러시아군의 병력이 배치 중입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더 광범위한 공세를 준비 중입니다. 러시아군은 국지적으로 세베르 도네츠크와 루비진 포파스나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루비진에 진입한 러시아군까지 격퇴가 되었는데요.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주 전술 중 하나가 바로 시가전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시내로 끝까지 유도하고 후위를 공격해 진입로를 차단한 다음에 시내 안에서 포위된 러시아군의 포위 섬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각 건물에 매복해 있던 우크라이나군이 일제히 공격을 가하며 러시아군에게 타격을 주는 방식을 주로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러시아군이 당한 모양입니다. 미국에 의하면 현재 헤르손과 돈바스 지역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러시아의 부대수는 55개 BTC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마리우폴의 북부 일리치 공장이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공장 내에 설치된 각종 기계 등을 은원폐물로 삼고 장애물과 바리게이트를 설치하여 최대한 러시아군의 진입을 막아보았지만 끝내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 다수가 항복을 했다는 소식을 러시아가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 우크라이나군은 이 공장에서 러시아군에게 반격을 가하면서 탈출을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일리치에서 탈출한 데 성공한 제36 해병연단은 아조프스탈까지 후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끊겼던 제36 해병연단과 아조프 연대가 조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각 부대장들은 영상을 찍어서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하였는데요. 이들은 계속해서 전투를 수행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투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수의 포로가 나온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항복 규모가 과장일지라도 아조프 연대장이 항복한 사람이 발생되었다고 말했거든요. 그래도 일부가 남아서 계속 처절한 저항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아조프스탈 철강 공장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격퇴가 되었는데요. 지속적으로 포격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압박하고 있습니다. 헤르손입니다. 헤르손에서는 러시아군이 소규모 공격을 진행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과 헤르손의 재보급 작전을 실시하기 위해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남부의 두 개의 보급 기지를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곳이 나중에 주요 타격 지점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